비싸게 먹는 외식이 필요 없는 방영화표 한식 밥상. 뼈를 푹 우려먹는 번거로운 감자탕 레시피는 그만. 부드러운 목살과 감자가 입에서 살살 녹는 돼지목살 감자탕과 감자탕을 먹었다면 당연히 먹어줘야 하는 필수 코스. 톡톡 터지는 날치 알의 식감과 깻잎의 향이 어우러진 볶음밥. 깔끔한 손맛의 소유자 박영아 요리연구가가 소개하는 최고의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미트가이 김동완입니다. 박영아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아, 제가 흉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주말입니다. 네, 맞아요. 주말, 예, 주말하면 고생한 나에게, 네. 고생한 가족들에게 뭔가 특별한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메뉴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감자탕 한번, 집에서 만드는 돼지목살 감자탕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예, 예, 네. 예. 감자탕은 보통 그 돼지 등뼈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네. 오늘 특이하게 목살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아, 보통 이 감자탕 하면, 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네. 같이 맛있게 듬뿍 먹, 포만감 느낌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보통은 이렇게 돼지 등뼈를 이용해서 아마 감자탕을 많이 만들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 드시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늘은요, 옆에 있는 돼지 목살을 이용해서 감자탕을 만들 거예요. 보통 이 돼지 등뼈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 살이 조금 붙어 있긴 하지만 뼈에 있는 약간 지저분하거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찬물에다가 한 2시간 정도 담그어서 핏물을 빼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끓는 물에다가 등뼈를 빠르게 한번 튀하듯이 끓여서 꺼내요. 예. 그래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다시 찬물에서부터 넣고 끓여서 향신채소, 뭐 마늘이나 대파 이런 걸 넣고 오래도록 푹 끓여서 육수를 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감자탕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다 보니까 좀 주말에 조금 쉬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오래도록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돼지 목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돼지 목살 보면 이렇게 살도 있고 약간의 기름기도 지방도 있어서 만들었을 때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돼지목살 이용해서 감자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목살 잘못하면 좀 질긴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 감자탕 먹듯이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나요? 네, 비법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네. 돼지고기 목살을 사셔서, 네. 한 입 크기로. 고기는 끓이고 나면은 조금 수축하기 때문에, 맞아요. 먹는 사이즈보다는 조금 큼직하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잘라서 설렁탕집 깍두기 사이즈 정도로, 네, 큼직하게 잘라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목살 자른 거를 밑간을 해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끓이면 보통 약간 살이 뻣뻣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나치게 탱탱해지더라고요. 네, 그 유리볼을 주시면. 그래서 비닐 장갑도 하나 주시면요. 여기에다가 먼저 올리브유를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인스턴트 커피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돼지고기의 누릿한 맛을 커피가 없애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후추가 있을 때 후추 좀 더 넣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커피와 올리브유를 넣고 이렇게 밑간을 해주면 돼지고기 느릿한 맛도 제거하고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댁에서 감자탕 만들었을 때 훨씬 맛있는 돼지목살 감자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가 없다 하실 때는 생강, 다진 생강 넣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리네이드 밑간 해주시면, 네. 맛있는 감자탕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돼지 목살 감자탕은 등뼈에 비해서 훨씬 만들기도 쉽고, 네. 금세 또 감자탕의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돼지 목살 감자탕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재료부터 손질할까요? 네, 먼저 돼지목살 아까 이제 밑간 해놨으니까요. 네. 감자 먼저 좀 큼직하게 자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사이즈에 이럴 때는 한 3등분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또 감자탕집 가면은 네. 빠이장국에는 감자를 안 넣어줘요. 감자 큼직하게 들어가면 맛있죠. 그래서 네. 자 감자 오늘 쓸 건데요. 좀 오래 끓이다 보니까 감자 이 옆에 있는 약간 네. 가장자리를 한번 이렇게 돌려 깎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오래 끓이다 보면 끝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모양도 좀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둥글게 한번 모서리만 이렇게 해서 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가면 국물이 탁해질까 봐 그런 건가요? 네, 뭐 그래서 또 맛있기도 한데요. 나중에 너무 꾸죽해지는 게 있어서 국물 없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도 예쁘고 또 좀 맛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돌려깎기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파도 여기에 약간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양파 많이 안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좋아하실 때는 달큰한 맛 내주실 때는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양념을요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맛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량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대파도 흰 부분과 푸른잎 부분을 같이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깻잎 마지막에 이제 깻잎 넣어줄 건데 끝 부분에 꼭지 부분을 잘라 넣으시고, 여기 보면 끝은 길이가 하는데 여기 넓기 때문에 다 자르지 마시고요, 조금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넓적하게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이즈가 비슷하게 돼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깻잎도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칩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재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감자탕 만들 때 양념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양념 숟가락이랑 볼 하나 주시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고추 양념, 고추장 들어간 양념을 할 건데요. 네. 고춧가루가 고추장보다는 텁텁한 맛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훨씬 더 3배 정도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청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굴소스, 약간 감칠맛 줄 수 있게 굴소스,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도 조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후추까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양념 잘 섞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금은 섞지 마시고 나중에 간 보면서 약할 때 더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양념장까지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이 양념도 좀 숙성하는 게 더 좋나요? 보통 이렇게 해서요 약간 섞여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섞어서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한데요, 이 그대로 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양념장에 어떤 비법 해갖고 숙성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마늘이나 양파, 생강 이런 것들이 섞인 상태에서 오랜 시간 지나면 맛있는 맛을 내는 것보다 신선한 맛이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뒀을 때 하루 이틀 또는 3-4일에 드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만들어서 너무 오래 드시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바로 만들어서 쓰셔도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우리 초반에 돼지고기를 그 커피에다가 재워놓았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재워놔야 되나요? 보통 이렇게 재워서요 밑간을 할 때는 한 15분 정도 해놓으시면 이 양념이 들어가면서 약간 연화작용도 하고 올리브유가 부드럽게 그다음에 그 인스턴트 커피가 돼지고기의 느릿한 맛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밑간한다 그러면 짧을 때는 10분 조금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밑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안 해도 되는군요. 네, 이렇게 이제 밑간한 돼지고기 하고요 그다음에 감자 여러 가지 채소들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돼지 등뼈를 이용했을 때는 이미 육수가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육수에다가 감자를 넣고 양념을 넣고 끓이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돼지 등뼈 대신에 목살을 이용했을 때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팬에다가 올리브유를 둘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양파랑 돼지고기 목살 이렇게 밑간한 거를 여기다 넣어서 한번 팬에서 볶아줄 거예요. 야 이거 일반적인 감자탕이랑 방법이 많이 다르네요. 이렇게 밑간한 돼지고기를 한번 볶아주면은
돼지고기의 감칠맛을 좀 더 더해줘서요. 훨씬 맛있고요. 그리고 볶으면서 이 돼지고기가 맛이 훨씬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팬에다가 기름, 올리브유 두르시고 양파하고 돼지고기 밑간 한 거를 좀 볶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의 붉은 색깔이 익으면서 조금 허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익게 한 다음에 이게 분명히 맛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감자탕에 가까운 맛을 낼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제 냉정히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맛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를 사용했을 뿐이고 약간의 뼈의 깊은 맛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돼지고기에 충분한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맛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물을 찬물을 부어주세요. 볶은 돼지 목살에다가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고요. 여기에 부어준 데다가 아까 가장자리 이렇게 다듬어서 준비했던 감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 저 감자 이렇게 감자탕 딱 나오면은 숟가락으로 이렇게 으깨 먹는 맛이 있는데 아니면 해장국에는 안 주는 거야. 혼자 감자탕을 시킬 수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감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준비해 놓았던 이 양념을 넣어줄 건데요. 보통 양념을 그냥 넣다 보면 덩어리가 져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섞고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수를 조금만 넣어갖고 잘 저어주세요. 섞어서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살뜰하게. 네. 이렇게 해서 덩어리 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양념 아까우니까요. 그냥 씻어내지 말고 이렇게 국물로 깔끔하게 해서 양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념까지 다 넣어준 상태에서 대파 얹어서 중불에서부터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끓기 전에는 뚜껑을 조금 덮어놓으시면 좋고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어서 국물과 맛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얼마나 끓여야 될까요? 한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중불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15분 내서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우리가 한 20분 정도 끓였습니다. 보면 지금 아까 돼지고기가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감자도 완전히 포근포근하게 익었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아까 준비했던 깻잎 이렇게 넣어서 불을 끄시고요. 한번 가볍게 깻잎의 향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깻잎까지 넣어서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한번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감자탕에 약간 스튜가 섞여 있는 그런 맛인데, 이거 혹시라도 그 돼지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아까 인스턴트 커피로 넣어가지고요, 그 누릿한 맛을 잡았어요. 그래서 훨씬 누릿한 맛 안 나면서 또 돼지고기 목살의 맛있는 맛도 같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향에서는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는데, 맛에서는 전혀 그 고기 누린 맛이 안 났어요. 아까 저처럼 밑간을 잘 해주시면 누릿한 맛 나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지 목살 감자탕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돼지 목살 감자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큼직하게 썬 뒤 올리브유, 인스턴트 커피를 넣고 섞어 10에서 15분 정도 재워줍니다. 감자는 큼직하게 썬 뒤 모서리를 돌려 깎아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어슷 썰어줍니다. 깻잎은 꼭지를 제거한 뒤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고추장, 청주, 굴소스,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양파, 미끈한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물을 붓고 감자, 양념, 대파를 넣어주세요. 중불에 뚜껑을 덮고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어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깻잎을 넣고 불을 꺼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돼지 목살 감자탕을 먹음직스럽게 담아주면 돼지 목살 감자탕이 완성됩니다. 자, 우리 앞